안녕하세요. 덤비스입니다. 예,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반다이에서 나온 요게오치 로보냥 프라 모델입니다. 예, 정가는 9,600원인데요. 요즘 요게오치가 풍기 현상이 이렇다 보니 이것도 좀 약간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12,000원 얼마 받기도 하는데 정가는 9,600원입니다. 예, 비싸게 사실 필요 없고요. 대형마트 같은 데 가시면 뭐 요게오 DX 요게오치나 뭐 요게 뭐 저 캐릭터 워치 그런 건 없다고, 요게 메달, 그런 건 이제 풍기현상이라고 보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총 4종이 있습니다. 4종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만 구입을 해봤고요. 예, 건담 같은 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보려고요. 예. 예, 하여튼 이, 뭐야, 로보냥은, 호골족, 고케치족인데, 뭐 소환성은, 뭐 호골, 완전 호골, 대호골, 뭐 그러는 거고요. 예, 수세기 미래의, 지반양 있잖아요. 지반양이 오랜 미래 후에 로봇 개조 수술을 받고 다시 태어난 로봇형 요괴라고 합니다. 그럼 미래에 있는 로봇인데 그 미래에서 타임오프 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탔는지 하여튼 지반양 앞에 나타났는데 지반양은 아니야, 넌 내가 아니야 막 이제 뭐야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반양하고 뭐 승부를 건댑니다. 그래서 뭐 달리기 경주 뭐 자동차 경주 뭐 여러 가지 몇 개를 하는데 뭐 3대 0으로 이겨 버렸고요. 예. 이후에 뭐 케이타 집에서 지내면서 로봇 계열답게 이제 얘를 뭐 전기로 충전을 하는데 엄청나게 전기세가 나와서 케이타가 열 받아서 막 따지려고 그러는데 그 터미네이터처럼 I will be back 하면서 요괴 메달 하나 주고 미래 세계로 도망가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캐릭터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예, 색칠하지 않고 그대로 조립만 하더라도 멋지게 완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제가 바라던 거죠. 예, 백멍이, 황멍이 등도 있다고 그러고요. 라인업은 계속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 또 나온다는 얘기죠. 요게오치 메달 사이트는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냥 상품만 소개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모델 키트 스토이 돼 있고 반다이 코리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로보냥 발진! 앞모습, 뒷모습, 입을 닦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폭염 디스플레이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초코바도 있고 파츠홀더 부품을 수납해둘 수 있다고 그러고요. 입안에는 초코바가 들어있답니다. 사진이 완성품 패키지용으로 도색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룰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에, 박스는 걸봅니다. 이런 박스 보니까 이런 정품 프라모델은 처음이군요. 에, 건담 같은 것도 몇 개 구입을 해놨지만 직접 한 거는 전혀 없고요. 이런 게 있고 흰색이 있고요. 다음에 설명서가 들어있겠지요. 아 진짜 어릴 때는 이런 프로모델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막 비행기 프로 만들고 요즘 들어서는 해본 지 참 오래됐네요. 에, 당신만의 로보냥이 완성된다고 그러는데 스티커 얼굴 손 부록 등이 있고요. 파츠를 찾는 방법 모르니까 이런 것도 보고 배워야 돼. 에, C3 옛날에 이건 이렇게 했었고 파츠를 떼어내는 방법은 이 상품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부품을 떼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것까지 준비를 했는데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 붙여서 붙이시면 되고요. 예, 자 지반양, 로보냥, 백멍이, 황멍이 등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하나 해보는 거지. 예, 얼굴 만들고 몸 만들고 이런 설명서가 있네요. 예,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짠짠짠짠. 자 우선 뜯어야겠죠. 아 조카한테 이걸 주면 조카가 이걸 잘 만들려나. 아, 조카한테 장난감을 준다는 의미도 있는데 뭐 레고 같은 거 하면서 이게 뭐 속동작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손의 힘도 좋아지고. 네. 얼마 전에 뭐 건담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건담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녀석이 무슨 건담이야 그래서 없어 그런 거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건담도 하겠죠 또. 에. 자 설명들을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 일본어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A1이라고 되어 있죠. 에, 설명서에 보면 A1에 5번을 띠냅니다. 여기 보면 1, 2, 3, 4, 5번이 있는데 띄시면 된다고 그러죠. 손으로 띄어도 된다고 그러죠. 하지만 이걸 샀는데 자 제가 하는 거 보고 좀 잘못된 거나 한심한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 없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면 제가 고맙고 많이 배우는데 바보 같은 놈 그러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뭐가 바보 같은지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알려주셔야죠. 예. 더럽게 못하네요. 그건 아는데 어떤 부분을 좀 못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겠고 다음엔 조금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지요. 욕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잘라줘야 되나요? 이렇게 덧쳐 잘라질려나? 잘라지지도 않네요. 뭐 간단하게 끼워집니다. 완벽하게 딱 들어가고요. 이로 그냥 얼굴의 모습인데 이번에 C3번이 필요하답니다. C의 3번 여기 C고요. C의 3번 요건데 이걸로도 따야겠다. 뽐내서 두 개만 뜯고 하나는 뜯어버리시고요. 자 얼굴 앞쪽에 C3번인데 위치는 좀 애매하게 돼 있어. 이거 그냥 밀어 끼우는 거야. 그림이 좀 정확히 어떻게 끼우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약간 헷갈리는데 뭐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안쪽에 걸리는 것 같은데 안쪽에 콤이 있긴 있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넣 아 이쪽으로 이렇게 뭐야 아 이렇게 입이 내려갔다가 올리는데 조금 완벽하진 않네요. 조금 어설픈 느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번에 C5번을 갖고 오랍니다. C5번 요거죠. 이건 뭐 손으로 뜯어도 될 것 같은데 산거 활용을 해야죠. 이런 건 다행인데 가끔 보면 그 레고 저 짝퉁 중에서 보면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는 그 소아트 제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무기 같은 경우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시다 보면 막 그냥 뼈부터 보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끼우시고 아 이렇게 하니까 딱 맞는구나. 아까 그것만 봤을 때는 뭔가 좀 허전했었는데 아 좋아. 자 이번엔 몸을 만들어 봅시다. 바디는 A1에 요거네요. A1에 1번과 2번 요거네요. 두 개 썰어주시고 아, 이거 뭐 원래는 손으로 띄워도 되는 건데 약간 그냥 산 거. 자 하나씩 하나씩 이쁘게 만들어 보아요. 만들었고요. A2에 9번 요 앞에다가 뭘 꽂아주려는데요. 이게 A2고요. A2에 9번 요거 있죠. 그냥 손으로 돌려서 빼면 되겠네요. 두 개만 있는 건 뭐 크게 없으니까 요거 보시면 T자로 돼 있죠? T자로 돼 있는 거 안에다 홈에다가 꼽아줘 보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들어가는데 아예 끝을 제대로 자를 걸 안 자랐더니 좀 지저분한데 이대로 가고요. 자 이번엔 A2에 와 이렇게도 돼 있네. A2, 이게 A2인데요 위쪽은 빨간색이고 이쪽은 또 이걸 파란색이라고 되나? 이쪽에 두 개가 있네요. 자, A2 요거 잘라주시고 해주시고 이건 다리 쪽인가요?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프라모델이 다 이 정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냥 가도 쉽다고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몸청하고 하트 걸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번엔 꼬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꼬리는 뭐야? A2? 뭐야 A2가 어딨어? A2의 6번 7번? 6번 7번 3개 어이구 종종 저한테 저 어떻게 앞에 두고 찍냐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냥 앞에 두고 찍는 겁니다. 킹코더를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툭툭 치게 되기도 하고요. 요 앞으로 부품이 떨어지면 안 보입니다. 눈앞에 떨어지죠. 등잔 밑이 어둡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죠. 요거 두 개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슨 씨앗 같은 느낌이죠. 자 하나 끼우시고 아 옆에 있는 것도 또 만들어야겠죠. 다 뜯을 거 알게 됐네. 프라모델 추억의 요리였는데
어렸을 때도 뭐 비 어렸을 때도 참 오래전에도 이런 거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비행기 뭐 탱크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썼는데 A1에 13번. 그때도 뭐 도색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전혀 몰랐고요. 그냥 맞나? 잘못 뜯으면은 큰일 날라. 요거는 전용 니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2,000원인가 3,000원?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거 이것만 따로 사면 뭐 돈 들어서 그렇고, 저거 해가지고 싸게 사서 여기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아, 여기 뒤에, 아, 돌려 꼈구나. 이렇게 돌려야 되네요. 돌려서 뒤에 똥침. 아, 여기 안에 동그랗게 돼 있죠? 동그랗게 돼 있어서 쑥 밀어 주시면 꽉 껴집니다. 꽉 껴지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이거 어떻게 안 쓰지 왜? 뭐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겠죠. 에, 얼굴도 뭐 껴 놓고요. 자, 이번엔 팔을 껴 볼까요? 팔이야 뭐. 팔이 저거처럼 생겼네요. 크로와상. 어저께 크로와상 샌드위치 이마트에서 사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예. 참고로 그 유튜브 채널 담비스푸드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뭐 애용해 주신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는 거고요. 예. 거기에서 주로 그 먹는 거, 예. 그냥 뭐 집에서 먹는 거, 이마트에서 먹는 거, 저기 뭐야 또 뭐죠? 뭐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 그런 거 다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예, 뭐 재밌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런 거 좀 주전버리들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손이 아주 작네요. 손이 작고요. 어디로 갔나. 자, 좀 번거롭긴 하죠. 레고만 하다가 레고 같은 경우는 그냥 블록 있어서 하는데 이거는 일일이 띄어서 해야 되고 그런 건 있는데 또 다른 느낌이죠. 그래도 이렇게 레고 블록하고는 좀 다른 느낌. 왜 안 쓰는 거야? 아, 밑에 똥침 하는 게 다루 있구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이렇게 떠지네. 터프하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똥침을 이렇게 놔주시면, 예, 이렇게 프라모델이 완성된 거고요.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부품이 많이 남아있죠. 예, 세 개씩 연결돼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커터칼로 이런 거 막 자르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전용 니퍼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없진 않았겠지만 잘 모르니까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커터칼로 했는데 그거 하다가 막 손도 비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이게 뭐야, 다 한 건 아닌데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조립은? 조립은 이 상태가 완성인 것 같고요. 지금 몇 개가 남았는데 아까 입에 넣는 초콜릿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나 또 사가지고 조카를 하나 줘봐야겠네. 요거는 되게 간단해서 끼기도 좋고 근데 이거를 분해해서 줘도 되겠네요. 분해해서 은서야 이거 해봐라 그럼 좋아서 하겠죠. 다행인 거는 레고 같은 경우는 이제 호환이 되니까 부셔갖고 딴 거를 만든다고 자꾸 부시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셔도 딴 거랑 호환이 안 되니까 부시지 못할 것 같네요. 그 점은 좋겠네요. 뭐야, 뭐 이렇게 부품이 많나 뭐. 예, 저기 있는 건 다 띄었고요. 이것도 뭐 왠지 좀 아까운데. 자, 뭐 조립은 끝난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그 말한 초콜릿인 것 같고 스티커하고 이건 뭐야? 제가 뭐 못 본 게 있나요? 못 본 것도 없는데 다 꼈는데 끼우는데 로봇냥 만드는 거는 이걸로 끝난 거고요. 로봇냥은 이제 가지고 노는 건데 아하, 요거는 이제 손이랍니다. 손이라는데 요 기존에 요 손이 이렇게 작잖아요. 요 손을 떼서 떼시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껴서 펀치 로켓. 아, 아까 그 지반양이랑 싸울 때 그 했던 그 아까 뭐 게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 쓰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것도 그러면 다른 손인가요? 어허. 요것도 떼고요. 여기 손이고, 여기 그 초콜릿인데, 이걸 손에 쥘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제대로 껴지나요? 그냥은 안 껴지네요. 조금 부실해서. 네, 스티커를 붙여야 좀 약간 공간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보신 거, 이거 입 열고, 여기다가 이제 초콜릿을 넣어서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넣어주기보다는 그냥 레고 블록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된 거 초코바 넣어주고 손 넣어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충전? 아하. 저 코드를 잡을 수 있대네요. 요거를 손에다 끼우시면. 어디로 갔나? 네, 이렇게 끼워서 여기다가 이제 저 뭐야 충전 전기 코드를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스티커에 있나? 에, 모르겠네요. 아하. 그리고 요거는 뭐인가 했더니 파츠 요거 이제 부속을 파츠라고 그러나요? 없어지지 않도록. 네, 요 파츠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껴놓으라는 겁니다. 머리 잘 썼네. 거치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고는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파츠라고 하나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스티커를 붙여봐야겠죠? 스티커 붙이는 거 설명도 어디 있을 텐데.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안 나와 있나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여기 밑에 간단하게 있는데 뭐 저거대로 붙여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좀 띄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했다가는 제대로 안 붙을 수가 있으니까. 스티커를 여기도 보면 어떻게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소리죠? 아, 요건 발 붙이는 방법이고, 요거는 가슴을 동그랗게 붙이는 건데, 12번. 자, 요걸 띄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거야? 가운데 쪽 붙이면 되겠죠. 이거 뭐 프라모델도 뭐 스티커도 잘 붙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뭐 비행기나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이, 좀 잘못 붙였다. 좀 내려갔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걸 위로 해야 되나요? 아래로 해야 되는데? 아닌데? 뒤집어서. 약간 이게 곡면이 있네요. 곡면이 있어서. 에이치. 스티커도 아주 개판으로 붙였습니다. 죽을하게. 이잇, 아까워라.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에도 붙여준다고 그러는데 발에는 스티커 14번을 붙여주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애매하네. 어느 쪽이 앞쪽이고 그런 거지? 모르겠어. 이쪽으로 해서 붙이려는 건가? 정확한, 역시 박스를 보고 하는 게, 모를 때는. 박스를 봐도 모르겠네요. 설명이 애매해서. 느낌이, 옆을 기준으로 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아, 맞네요. 그렇게 방식으로. 그림 설명이 약간 애매해서 이렇게 발밑에만 붙여주시면 되고. 근데 두께가 좀 오래 가다 보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처음이라고 제가 너무 조심조심해서 하는 것 같네요. 야, 건담 하다 보면 뭐 몇 시간 가는 거 아니에요? 대충 붙이면 되는데 너무 또
세심하게 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배 앞부분이 찌그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초콜릿. 초콜릿도 붙여주는 게 있대는데 17번을 붙여주랍니다. 아, 아마 스티커를 붙여주면 아까 손에 잡히겠네요. 잡히겠는데 이렇게 된 스티커를, 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아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여기 위에를 이렇게 잘 보여드릴게요. 위쪽에다가 하얀 걸 붙이고 밑에다가 빨간 걸 붙여주시고요. 네, 저기 보면 설명서 보시면 줄 거의, 줄이 거의 있네요. 야야야. 너무 조심한 것 같아. 대충 한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지만. 양해하는 거 잘 해보려고요. 하고 이 바닥에 접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네. 색, 이런 식으로 이제 초콜릿을 까서 먹는 거, 그런 거 편한 것 같고요. 아까 손에 안 잡혔었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위쪽이 꽉 껴지네요. 이렇게 손에 잡히죠.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눈을 붙여야겠지요. 눈을 붙이는데 눈을 뭐 어떻게 붙이려는 거야? 357? 357을 붙이려는데 몇 번을 붙이려는 건가? 이게 X가 있고, 아, 3번이나 5번이나 7번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5번, 7번, 아, X나 1번이 제일 낫잖아. 이게 기본 아이템인데. 네. X나 저거는 따로 붙이고요. 근데 이쁜 거는 또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초롱초롱한 눈빛. 근데 뭐야? 이게 왜 밑에 이런 게 또 붙어 있죠? 서비스인가? 이렇게 눈물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죠? 옆에 살짝 튀어나온 거? 잘라버려야 되는 건가? 아, 저거는 각에 맞춰서 붙여주라고 합니다. 이런, 이런. 여기 여기 요 각을 맞춰서 붙여주라는 얘기죠. 헷갈리지 말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잘못 붙였네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각을 맞춰서요. 붙여주시면 되고 요 뒤에도 또 붙여주라고 그러는데 많기도 하여라. 우리 조카가 스티커 붙이는 거에 아주 약한데.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 숨동작이 좀 그래가지고 이런 거 붙이는 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안 붙이거나 아니면 막 대충 붙어 있거나 뿌잉뿌잉 스티커 붙여주세요 하고 오죠. 근데 점점 붙여놓으니까 점점 이뻐지네요. 이거 뒤에 끼워주시고 짠짜자잔. 아하, 여기에도 또 붙여주라고 그러네요. 18번, 19번. 어떻게 붙이라는 거야? 이거를, 아, 로켓트가 발사되는 모습을, 날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건데. 그래서 봐, 어떻게 놓을까요? 앞으로 놓을 거니까. 이렇다고 치고. 에이, 근데 좀 이게 붙이기가 애매한 데 있어가지고 이건 그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칼 같은 걸로 붙여야 되나?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좀 얇은 거 역삼각형으로 위쪽이 넓은 쪽으로 붙여주셔야겠죠? 로봇 양이 날아가는 거를 표현하는 거니까. 짜잔, 짠, 짜잔. 남은, 그리고 남은 스티커는 뭐 자유롭게 붙여주라고 그러는데 자유가 어딨어? 그래, 막 붙어. 에이, 막판에 와서. 근데 여기 진짜 스티커 붙이기가 끝에 손에 이렇게 걸려서 애매하네요. 조금.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10번하고 11번. 아, 이거 코.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칼로 제대로 붙여야 붙어질 것 같은데. 코드 삐뚤. 예, 네, 누르니까 원위치. 자,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붙여야 되나? 몇 개가 남는데. 아, 요건 귀구나. 지금 설명이 제대로 다 안 나와 있네요. 귀도 나와 있나? 뒤에 안 나와 있는데 뭐 귀 같은 거 그런 같은 거는 자세히 어떻게 붙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요. 이제 이런 거 같이 좀 저렴한 제품은 스티커를 붙이는 거고, 이제 고급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도색을 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단들 하십니다. 네. 저한테는 뭐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지 않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이렇게 떠들면서 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 뭐가 남았을까요? 13번은 또 뭐야? 점점 있는, 아, 목에. 참. 대단들 하셔라. 이런 멋진 디테일. 목을 빼야겠다. 아, 저 동그란 것도 빼고 해야 될 텐데. 그냥 했네요. 네. 러버 언냐, 목도 완성. 에, 지금 스티커는 이제 하얀 거가 몇 개 남았는데 이거 네 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알아서 붙여주라고 그러네요. 에, 뭐 쉽고 알아서 어디다 붙여. 에, 이렇게 하시고. 에, 이렇게 하면 여기 완성된 모습입니다. 에, 생각보다는 이렇게 아주 멋있다는 생각하고 조금 들리긴 하는데, 저기 매장에 가시면은 거기는 좀 도색을 해놨는지 되게 이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거랑 똑같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살에 걸렸나? 하여튼 나는 로봇냥, 미래에서 온 최신형 로봇이다 나오는데, 보이스 체인지 기능으로 음색을 바꾸거나 변형하여 F1이 되거나 부서진 물건을 고칠 수 있는 로봇이라고 그러네요. 호걸족이고요. 네,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 이런 제품입니다. 참고하셔서, 네, 한, 뭐, 9,600원. 그게 정가니까, 제 대형마트 가시면 고가격에 판매하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참고하셔서 주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이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재밌게 조립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